Good day, you too. 우마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혹시 자신의 나이가 올해 16세 미만인데 인트로에 나오는 노래와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뭔지 안다. 이 사람들. 남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어? 그런 거 다 알고 이러면 이런 미성년자 이 사람들 말이야. 어? 좋은 거는 공유하는 거예요. 뭐? 아청법? 뭐? 네 뭐 뭐라 그랬는데? 아 아무것도 아니야. 뭐? 뭐? 알아? 모르잖아. 어 몰라. 아무도 몰라. 뭐? 이메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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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기차고 신나는 여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집에 에어컨 밑에서 PC방에서 그렇게 보내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저희 이구마 이 여름의 뜨거움 따위는 모릅니다. 야, 나도 줘, 나도 줘, 나도 줘. 아이스크림 두 개 사왔잖아. 두 개 다 먹었나? 한 개 내 거라고. 아 진짜 내 거라고. 아이스크림 이 여름의 뜨거움 따위는 모릅니다. 아무튼 여름은 이열치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우마가 이번에 준비한 리뷰는 바로 핫소스 리뷰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제가 핫소스 리뷰한다 했을 때 좀 식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한동안 유튜브가 이 핫소스 리뷰로 뜨겁게 달아올랐었죠. 근데 제가 왜 지금 또 핫소스 리뷰를 하느냐? 제가 또 누굽니까? 우마 아닙니까? 평범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준비했죠. 자, 제가 여기 다섯 가지 핫소스를 준비했습니다. 검색해본 결과 확실하진 않지만 여기서 네 가지 이상은 국내에서 단 한 번도 리뷰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냅기의 강도를 스코빌이라 그럽니다. 이 스코빌 단위 국내에서 리뷰했던 어떠한 핫소스도 여기에 있는 이 네 가지 핫소스보다 매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세상에서 가장 매운 핫소스도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한 번에 전부 다 리뷰하지는 않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단계를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드릴 겁니다. 한 번에 다 하면 저 죽습니다. 죽어. 제가 매운 걸 못 먹거든요. 제가 씰링 해놓은 이유는 리뷰를 하면서 1부, 2부, 3부, 4부로 나누어지면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하늘색부터 이 은색 핫소스까지 이 다섯 가지 제 몸에서 가까운 이 하늘색부터 점점 매워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핫소스는 바로 이 하늘색 핫소스가 아닙니다. 이 두 번째 2단계 핫소스입니다. 이 1단계 핫소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알려드리기 위한 핫소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불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핫소스의 매움의 강도입니다. 이 핫소스는 참고로 다른 핫소스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매운 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핫소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첫 번째, 이 중 가장 약한 핫소스, 이 핫소스 정체는 바로 블레어사의 가장 매운 데스소스 중 하나인 울트라 데스소스입니다. 이 블레어사의 데스소스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전 지드래곤이 냉장고를 부탁해 가져나와서 이슈가 됐죠. 이 데스소스는 여러가지 맵기 강도에 따라서 종류가 나뉩니다. 자, 이 옆면을 보시면 거의 10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이 중 가장 매운 소스가 바로 이 울트라 데스소스입니다. 밑에 설명란에다가 이 핫소스, 스코빌, 스케일, 리스트가 있는 홈페이지를 주소를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레어사의 울트라 데스소스의 스코빌 스케일은 자그마치 80만입니다. 80만입니다. 80만이면 어느 정도지? 우리나라 청양고추가 약 5천 스코빌입니다. 대략 청양고추 160배의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 매울 거예요. 지금부터 오늘 리뷰할 이 2단계 핫소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이 2단계 핫소스는 제가 불꽃 두 개로 표현했습니다. 2단계 핫소스는 바로 텍사스 크릭사의 퓨어 이블입니다. 자, 이 퓨어 이블의 스코빌 스케일은 바로 160만 스코빌 스케일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본 결과 국내에서 이 2단계 160만 스코빌인 이 퓨어 이블 이상되는 핫소스를 리뷰한 리뷰어는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자, 이 봉인을 풀어보겠습니다. 와우. 안에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설명서에 잘 적혀 있네요. Keep away from children and idiot. 어린아이와 병신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라네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병신의 손에 들어왔는데 말입니다. 이걸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안에 노랗게 돼 있습니다. 정말 조금 들었네요. 여러분들 이 진짜 조금 들었는데 비싸요. 더럽게 비쌉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이 160만 스코빌 텍사스 크릭사의 퓨어 이블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할 준비가 됐습니다. 손발을 묶었는데요. 제가 이거 먹고 무슨 발광을 할지 몰라서 일단 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션이 있습니다. 고진감내라고 1분 30초를 참으면 바로 옆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긴 했고! 아 진짜! 야 이거 먹기 전에 이거 울트라 소스 이거 조금만 줘봐봐. 저 울트라 소스 한번 맛 좀 보자. 이거? 어 울트라 그거 조금만 줘봐. 저 위에 뚜껑을 해가지고 조금만 줘봐봐. 아무래도 좀 밑에 줘. 조금만 줘. 아이고 뭐 아야 진짜 야 이거 야 풀어봐 야 진짜 못하겠네 야 저 집에 가서 하자 야 못하겠어 이거 열지 말고 해 아, 못하겠어 아. 집에 가자 야 이 새끼야 이거 방탄 주둥이야 못하겠어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잠깐만 그거 야 그거 구해 있는데 구 아 야 야 진짜 왜 야 이거 명물이 아니고 아 아파요 아 야 자국이 나요 야 풀어봐 야 풀어봐 야 2분 다 안 됐나 야 알람도 안 켰나 야 진짜 맵다 이거
거야. 양날에 아, 나 콧물에 눈물 계속 나온다. 아, 따가워. 아, 근데 장난 아닙니다. 와, 아, 이게 좀 아픕니다, 이거. 아, 말도 못하겠네. 아, 큰일 났습니다. 이보다 매운 게 아직 세 가지나 있거든요. 아, 큰일 났다, 이거. 아, 지금 10분이 지났는데도 안 가십니다. 아, 여러분들. 이거 2부 할 수, 2부 3부 할 수는 모르겠어요. 아, 매워. 오늘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웰던! 아, 하게 될 거라고! 아, 진짜! 내 거라고! 아스카레! 이놈 자식들! 이놈은 무척, 이 자식들. 이 친구도 안 될 친구들이, 이 친구들, 어? 당신네들이, 어? 알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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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